거꾸로 와TV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TV오님께서 뇌... 안녕하세요. 뇌성마비장애. 오늘은 와TV오님께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갔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에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와TV오님과 형 그리고 아버지는 차를 타고 그리고 어머니는 나도 따로 지하철 타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와TV오님은 차에서 내려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고 바로 비행기표를 끌고 그리고 바로 비행기표를 탈 그리고 직원분이 와TV오님은 도와주셔서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탈 채로 차를 타고 그리고 바로 비행기표를 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와TV오님과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참고로 와TV오님께서 태국 이후로 비행기는 처음입니다. 예전에 와TV오님께서 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사진을 촬영을 했어. 그리고 와TV오님께 또 영상을 촬영하고 그리고 느낀 점은 즐거움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본 풍경을 멋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즐거움입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것은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즐거 그리고 와TV오님께서 제주도의 목적은 승마장에 가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리고 와TV오님이 승마하는 영상을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슴의 토카이테이오 조립 도전 영상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공원에서 부모님이 기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빌려 탔습니다. 그리고 또 밥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와TV오님께서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맛있습니다. 생선입니다.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맛있습니다. 생선입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맛있습니다. 고기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12일 수요일에 와TV오님께서 뷔페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승마장 갔습니다. 하지만 승마 못했습니다. 유유. 그 대신 와TV오님께서 형과 함께 카트를 탔습니다. 형과 함께 즐겁게 카트를 탔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신나겠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두 번이나 형과 카트를 탔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행히 아버지가 아래징의 PC방에서 승마하는 것은 주십니다. 그래서 아래징의 PC방에서 승마했습니다. 그 영상은 피규어라이즈 우마무슴의 토카이테이오 조립 도전 및 승마 도전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제비 집에서 와TV오님께서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먹는 모습 볼들겠습니다. 많이 먹었 때문에 그래서 수제비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수제비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아까도 뷔페에서 많이 먹었 때문에 그래서 수제비를 많이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수제비는 맛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그리고 수제비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수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제비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와TV오님께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 우유부단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유부단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TV오님께서 가족과 함께 호텔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고기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에 와TV오님께서 가족과 햄버거집에 갔습니다. 사진입니다. 사진을 따라서 그립니다.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 햄버거를 어떻게 먹을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사진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또 이 햄버거 그리고 직원분이 햄버거 위에 소스를 불어서 멋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햄버거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 중입니다. 와우 멋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라서 색칠을 하겠습니다. 그럼 햄버거를 볼들겠습니다. 그럼 햄버거를 볼들겠습니다. 그럼 햄버거를 볼들겠습니다. 햄버거를 먹는 모습을 볼들겠습니다. 그리고 감자튀김도 잘 먹었습니다. 햄버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와TV오님께서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와TV오님께서 가족과 함께 저녁에 뷔페에 갔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